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시니?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는, 이 노래는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했죠? 예,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는, 산속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뭐 하는 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목자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잘 몰라.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를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목자는 자꾸 우리는 이제 아차 잘못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을 나의 지도자시니 자꾸 이런 차원에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목자가 앞에서 쭉 가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목자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어떻게 돌보는 일입니다. 목자가 사실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 것도 따라와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목자가 양들을 이제 풀을 먹여요. 그 목자는 어느 곳에 어떤 풀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어떻게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가지고 거의 이제 뜯어먹을 풀이 없으면 이 다음에는 어디?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풀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 양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양들이 또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또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목자가 알아야 돼. 이 양들이 알아서 못 찾아가. 그래서 이 목자가 없이는 이 양들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일일이 돌봐야 돼. 그리고 양이 이제 피곤해서 쉬고 잘 때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 봐 깨있어야 돼. 그이 목자가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양을 항상 보호하고 또 이동시키고 먹이고 예. 이 모든 즉이 양이라는 것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우리들의 지도자시니 이런 뜻이 사실은 아니라 나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으니. 네,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고, 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모든 면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우리도 유전자를 배우고 나면, 그렇잖아요. 유전자를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조절해 주시니 하나님 없이는 곧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야, 하나님이란 게 바로 그런 존재구나. 이런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 기린이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뭐예요? 뼈가 땡기도록 유전자를 조절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또 원숭이들이 어떤 그 나무 잎사귀를 먹고 독성 있는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수철 땡기도록 해서 수철 먹게 하시고. 걔네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뭐요? 몰라.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거북이도 돌보고 거북이도 알에서 깨나가지고 바다가 어딘지 몰라도 그 거북이 새끼들을 바다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 속에서 먹는 것을 골라먹게 하시고 결국 오키나와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는 그런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그렇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폼 잡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 또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 요거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자,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네. 영어로는 seek 또는 search. 네. 찾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설악산 등반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어. 그러면 구조대원이 어떻게 해요? 가서 찾습니다. 뭐라고 찾아요? 왜 말 안 듣고 이렇게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귀찮게 하냐? 벌 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뭐하러 찾아요? 구원하기 위하여 찾는다. 이게 이제 진짜 조사 심판이죠.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점과 흠투성인 사람을 찾아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흠과 점을 없게 하시겠다 위하여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리장 사케오 집에 이제 가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사케오라는 사람은 아주 세리장이야. 세리장 같으면 토색질 많이 하고 그렇죠. 세금 막 거둬가지고 그런데 그런 세리장이 사케오가 나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사단이 사케오에게 속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죄가 많아서 문둥병,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찾아가서 낫게 해줘. 그래서 사케오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같은 나쁜 놈도 뭐예요? 구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우리 동네로 안 오실까? 그러고 있는 참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사케오를 찾아서 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사케오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놓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케오 같은 사람들을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오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지구로 오시는 것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면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참이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입에서는 왜 이런 말이 안 나올까? 여러분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내 주치의네. 그러니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 다 이렇게 박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박수도 안 치니 이게 문제지.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신다고? 누이시고, 자,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양들에게, 양님들, 이리 오세요. 아, 여기 풀도 좋고, 뜯어먹을 풀도 많고, 실컷 뜯어먹고 나서는 어떻게? 아, 여기서 들어 누워서 쉬기에 딱 좋은 곳을 제가 알아두고, 이제 이까지 오셨으니 여기서 풀을 뜯고, 이제 실컷 잡수시고, 초장에 누우시고, 그 다음에, 아, 저기 보니까 뭐예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어.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이런 거 안 찾아다녀도 돼. 여러분, 사장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수행비서가 쉴만한데, 아마 이런 데 막 찾아놔야 돼.
사장님, 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뭐라 그러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 돼.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양님들, 일로 모시겠습니다. 아, 여기서 푹 쉬시고, 목마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아주 마신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고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돼?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로서 행복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을 가장 영혼을 소생시키면,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이지. 그렇죠?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을 받고 계세요? 아,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생명을 받고 계시면 소생이 되고 있어. 소생이 되고 있다는 말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다는 말이지.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는 말이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셨습니다. 요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시겠죠? 요게 복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유전자를 켜시고,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뭐예요? 의의 길. 의의 길. 자, 제가 지난번에 의의라는 것이 무엇이다? 예? 성경에서 의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의의라는 말은 옳음이라는 말인데, 옳음. 발을 정. 그래서 정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옳음은 우리들 보기에 옳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옳은 것과 하나님의 옳은 것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건 무엇과 무엇의 차이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다르다는 거 말고, 그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면 이거. 응? 뜻, 생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뜻과 생각과 우리들의 뭐예요? 조건, 우리들에게는 조건적인 게 옳다니까. 나쁜 놈은 뭐예요? 벌 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오르신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옳은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길, 곧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길.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네? 걸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내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상구 박사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짓을 하면 네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지 않느냐? 그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뭐요? 반기를 들고 그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의 속아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등을 돌리고 조건적인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 사랑인 걸로 오해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답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너희를 의의 길로 뭐예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만약 네가 그동안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생각해내가지고 다 회개를 했는지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고 네 이 마음속을 다 분석해 가지고 너의 그 성품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가지고 100점을 맞아야 구원하겠다.
라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조건적인 분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조사하지, 뭐요? 않고, 조건 없이 구원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 구원하고도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흠점투성인 우리를, 뭐요? 흠을 없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 온 우주 거민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뭐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무조건적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워진, 오해받은 이름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 옛날에 이 말을 읽을 때 좀 김새더라고.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한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조금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자기만 뭐.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돼. 왜? 이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좀 따져봐야 돼. 이 오정순이는 아직도 귀남이는 이게 구원 줄만한가?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 태음이는 한번 보자. 뉴스타트에서 잘 하고 있나? 벌써, 이러니까 여러분 찔리는 데 있죠. 그,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다 걸렸어. 태음이고, 귀남이고, 정순이고. 이거 다 가망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증명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놓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 걱정하는 건 뭐가 같으냐면, 어떤 엄마가,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제 강변에 피크닉을 갔다 합시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싸운, 저 자리를 깔고, 싸운 김밥 하며 또 계란 삶은 거, 또 뭐 마실 거 이런 거 이제 정돈하고 있을 때, 이 딸애가 강변에 가서 보니까 엄마는 지금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세니까, 절대로 강물에 들어가면 안 돼. 주의를 줬는데, 이 딸이 딱 가서 보니까, 거기 아주 이쁜 물고기가 있어. 한 발만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디디는데 찔떡 미끄러졌어. 빠졌어. 조건적인 엄마는 이 딸 구원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들어가지 마라, 캔 들어갔냐? 그럼 혼이 나야지.
이 달은 물에 빠져서 막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턱 내려와서 내가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러면 권해주죠. 회개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구원해놓고 회개고 뭐고 할 여가도 없어. 일단 구원해놓고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엄마 말 잘 듣는 그런 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엄마의 사랑보다 더하니까 제발 나는 구원 받겠나 이런 걱정을 좀 제발 충청도 말로 하면 허들 말어요. 허들 말어. 이거를 뭐 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돈을 충분히 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게 참 문제. 자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 이해했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가 여기 나와요. 자, 어떤 하나님이냐, 이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이요?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장녀 소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겠죠? 그 죄투성이 네. 거기서 물건을 훔치고 싸우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빛이라고는 없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들어가 버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착하게 하나님 말 잘 듣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요? 등을 돌리고 죄가 많은 곳에 그렇게 가서 거기서 내가 살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걸 다른 번역이 좋겠네. 여기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네. 무서울 것이 뭐예요? 없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목자이신 분이 막대기, 자기는 지금 양이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어떻게
예, 인도하시니까 자 조금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내가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다. 참, 참 배짱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 당신하고 같이 살 마음 없어?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 거기 가서 고생 좀 실컷 해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어떻게 따라 들어와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뭐요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참, 이 무조건적 사랑도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표정을 잠깐 살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표정이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러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는 무서울 거 없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배짱 하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간땜이가 보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간땜이가 보았다는 말을 성경에는 담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이거야. 쭈빗쭈빗하지 말라 이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도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닭을 울게 했습니다. 자, 닭을 울게 했다. 이때 이때 은우가 닭을 울어야지. 자, 그랬어요. 그 울 때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는 그 사람 같은 거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닭을 울게 해서 나를 다시 뭐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네. 그런 얘기다.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런 분들이다 이 말이야. 양들에게 왜? 이 꼴통 양이 뭐예요? 목자를 두고 어떻게 도겠어? 도망가서 도망가가지고 버섯 몇 개 따먹고 길을 잃어가지고 예? 헤매고 있을 때 목자가 어떻게 예, 찾아가가지고 예?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께서는 점점 더 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찬이 넘칩니다.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 이렇게 돌아댕겨도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 상구야, 너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배고프지. 내가 상 차려줄게. 상 차린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 상을 차려주시고 있어. 무엇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그 음식이 뭐예요? 말씀의 양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상 차려주는데,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상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구라는 종을, 야 상구야, 내가 조금 바쁘니까 네가 좀 상을 차려드려라. 이 양님들을 위하여. 그런 분이다. 자, 그런 얘기. 예. 그래서 나를, 내가 다시 돌아온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이게 너무 넘쳐나서 어쩔 줄을, 뭐요? 모르겠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합니다. 이런 내가 어디를 이제 가겠습니까? 가라 그래도 뭐요? 절대로 안 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떠나버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떠났구나. 이제 이 사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해도 다시 나를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시니, 예? 예. 자,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옛날에는요, 기름이란 것이 굉장히 귀하고 아주 아주 보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나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렇지. 뭐 보통 사람들은 기름 건쳐도, 그래서 그것도 기름은 또 뭐예요? 또 이 기름의 향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향수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바르면 향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이야, 참 그 향이 좋다. 이래서 내가 기름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의 향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무엇의 상징이게? 이 기름이? 이게 성령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뭐의 향기가 날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결국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자, 이 상을 차려놓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보니 와, 기뻐지고 감동되고 성령이 뭐예요?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토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맞이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타 가지고 집 나가서 완전히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돼 가지고 더럽고 냄새 나는 거지가 돼 가지고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야, 냄새 난다. 일단 목욕부터 하고 와. 그러지 않습니다. 냄새가 아무리 나도 어떻게 해, 아버지가. 무조건 끌어왔습니다. 조건 없어. 회개해. 너 뭘 잘못했는지 일단 얘기부터, 회개부터 하면 내가 끌어안아주지. 천만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뭐야. 아버지가 먼저 쫓아갑니다. 뛰어가가지고. 그 냄새 나는 그 옷, 그 목에다가 뽀뽀를 하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그런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조사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빨리 참 이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귀한 손님을 맞아주시니 내 잔이 뭐요?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해서 구원을 결정한다면 잔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까? 오금이 저리지. 그렇죠. 저 여균이가 구원받으면 나는 또 혹시 구원에 떨어질지도 몰라. 서로 경쟁 상대가 돼버려. 그렇죠. 안 돼요. 그건 안 돼.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진실로,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 사랑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좀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빌지 않아도 나를 따른대 이 다윗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 따른. 박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막 황홀해지는 거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뭐요? 따르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집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자.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감동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뭐요? 모독하는 겁니다. 다 따져보고 구원한다. 이거는 모욕 같고 이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잔도
다윗의 마음의 잔처럼 산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